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평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썸네일에서 모두 보셨죠? 제목이 안철수는 이미 이번 전대 그 초반부에 벌써,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벌써 엄청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하에서 어떤 규모로 크게 이겼는가?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논평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사진을 한 장 함께 봅시다. 나경원이 김기현과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웃기시죠? 그 김기현과 윤핵관이 무리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아 거의 완전 반죽음이 되어버렸던 나경원이 다시 또 이 김기현의 그 스토킹에 가까운, 일테면 상고초리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김나가 연대를 했다는 식의 이 사진들 몇 장 보세요. 그런데 이 얼굴들이 왜 모두 이 모양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100% 가정법원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합의하고 나오는데 양쪽이 모두 잔뜩 불만이 어린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스톡홀름 증후군. 강도에게 납치당했던 여자가 거꾸로 강도와 한편이 되어 경찰에게 대항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은 나경원 증후군인 거예요. 친윤의 무리들에게 반윤의 우두머리로 몰려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맞고 다시 그 친윤의 무리들의 사타구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어들어가는 표정을 두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나경원이 저 얼굴이 저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나온 모습이 아니냐고. 그런데 더 웃기는 사진 한 장은 여기서 이 김기현의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모아들고 달아나듯이 떠나는 나경원이 뒤에서 저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리고 저 유들유들한 얼굴에 어려있는 저 모습은 저게 무슨 모습인가요? 정말 그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황관, 내시, 바로 저 모습, 저 사실 아닙니까? 와,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바로 저런 당대표인 것입니다. 드라마들에서 왕이 바깥에 되고 걔 누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황관 하나가 저런 엉거주춤한 사실을 해가지고 두 손을 모아들고 웃는지 우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저런 얼굴을 해가지고 예, 폐야 하면서 달려들어오잖아요? 이 당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들은, 그러니까 김기현은 엊그저께 그 비선 발표에서 어떤 식으로 변명하느냐면 이런 모습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이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낸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굉장하게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누가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그냥 입막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억눌러서 거의 복합적으로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아주 대놓고 넌 우리 정권의 방해꾼이고 적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말 눈코뜰 시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당경선에 끌어들여서는 이용만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관역에다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정권의 110대 국정과제를 주도한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당신이야말로 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물어봅시다. 적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적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서 주도했던 그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대통령께서는 눈코뜰시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역설이고 또 세상에 어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이게 역설이 아니고 정설이 되자면, 그리고 모순이 아니고 순리가 되자면, 국정과제를 만든 안철수를 적이라고 공격하기에 앞서 적이 만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당당하게 폐기한다고 선포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 적은 내 정권의 방해꾼이라고 공격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설복력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적이 되고 방해꾼이라고 공격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안철수 대표님께서 함부로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에 올려놓는 듯한 그런 유난연대라는 말을 꼬투리 잡고 있는데, 아니, 왜 유난연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연대가 아니었습니까? 연대를 넘어 아주 공동정부로 하기로 약속했던 건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단일화를 선포하면서 그것도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약속하셨죠? 그 공동정부 약속 가운데 이런 말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걸 문서로 만들자고 하니 종이 조가리를 해서 뭐하느냐고, 나를 믿으라고 했던 쪽이 다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면 연대라는 말은 그야말로 약과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야, 난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과 내가 동급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100%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그냥 토사구팽 정도가 아니라 다 얼어 죽게 된 뱀을 품속에 넣어서 살려주었더니 거꾸로 자기 은인을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과도 같은 배신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에 비해서 정작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일화의 주인공, 공동정부까지 약속했던 안철수를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후닥닥 표면을 해서 당신은 내 정부의 방해꾼이요, 적이라는 시기로 공격해 되는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란 이 더럽고도 미스꺼운자, 지금 당장이라도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정말 최소한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속으로는 싫고 끓임직해도 그래도 최소한 겉으로는 지켜야 할 인간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는 사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유난연대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다면 메시지를 보내서 몰래 안 대표님 그 유난연대라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해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꼭 정부 수석을 직접 확인해서 기사들 앞에서 대놓고 대통령이 내가 너랑 동급이냐, 내가 어떻게 나랑 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게 한수 없어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졌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마, 이런 식으로 역시 공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방해꾼으로 적으로까지 몰아가면서 공격해 대도 그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 이번엔 또 아주 대놓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난 탈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공갈치지 않습니까? 물론 말로는 그 심평이라는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과 지금 1, 2위를 겨루고 있는 김기현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자의 입을 통하여 탈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전체 당원들을 향하여 대놓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또 계속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으니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냐면, 와, 이건 아주 대놓고 완전 조폭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감 그대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냥 죽은 듯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정말 막장이라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언론들이 사설을 통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공공연한 정당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서니 이제는 그냥 배째라는 식이 아닙니까? 왜? 뭐가 정당법 위반이냐고. 대통령도 한 달에 당비 300만 원씩 내는 당원이라는 겁니다. 왜 당원이 당일에 개입할 수 없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대변하여 아주 대놓고 두 눈에 쌍심치까지 켜두고 달려드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 그들이 얻어낸 성적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또 세 개든지 네 개든지가 나왔던데 그 중에서 하나가 김기현이 압도적으로 이긴 것으로 나왔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는 다시 또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역시 모두 안철수 대표님 쪽에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 개의 여론조사 가운데 지고 있는 두 개의 여론조사는 입을 딱 다물고 이기는 조사 하나만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와, 대통령실이 직접 참전하면서 안철수가 꼬리를 사겠다느니. 그러면서 거기다 더해서 나경원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김기현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해서 김기현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절대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냉수 먹고 이쑤신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미 이번 이 보수파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대는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과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이진복이라는 자를 실질상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윤핵관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는 간신 장제원의 그 전대 농단으로 말미암아 김기현은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 따라서 이 김기현을 대놓고 후원하고 있는 대통령은 점점 작아져가고 있고, 대신 안철수만 계속 커져서 이제는 대통령과 완전히 동격으로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 무리들이 나서 먼저는 이준석을 때려잡고 이어서 유승민을 때려잡고 다시 또 나경원까지 때려잡고 나서 그렇게 되면 아주 무난하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쥐고 주무를 수 있는 바지 사장을 당대표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먼저 쫓겨나고 얻어맞고 주저앉고 했던 자들의 지지표가 지금 모조리 안철수 쪽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결국 오늘의 이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서 그 아무도 쉽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엄과 지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이 그냥 통째로 바지고 적삼이고 나가 팬티까지 몽땅 벗어던지고 달려들다 보니 이제는 그 더럽고도 지저분한 치부가 매일이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모든 입가진 자들마다 그 간신배 장제원 일당을 욕하던 데로부터 이제는 그 욕설이 직방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 본인을 향하여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김기현은 사라지고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이란 이 지존의 위치에서 완전히 시궁창으로 처박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직접 이 당대표 경선이라는 링 위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즉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이 아니라 윤석열 대 안철수, 안철수 대 윤석열 간의 1, 2위 다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홈런장 안으로 뛰어들어와 심판이 되기도 하고, 또 심판만 가지고도 모자라니 아주 대놓고 선수가 되어서 직접 뛰기도 하고, 그러고도 또 안되겠다 싶으니 이제는 부하들 내세워 뒤로 물밑거래까지 시도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너 그만 좀 입 다물어. 그럼 피차 서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방송에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직접 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여기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대통령의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직접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번 38 국힘 전대는 그냥 아주 대놓고 대통령이 직접 홈런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보니 물론 호숙이나 급하고 또 호숙이나 그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이름하여 발발이로 불리고 있는 후보가 호숙이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아니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그 자와 겨루고 있는 모든 상대자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린치하고 온갖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 중에 문대까지 통째로 훌쩍 들여다 옮겨놓는 등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건 불법과 편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렇게 축적으로 돕고 있는데도 김기현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계속 30%에서 40% 사이를 겨우 오가고 있을 뿐이니, 이 또한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주변의 간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자들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틀림없이 똥줄이 바질바질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이제는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종북 좌파몰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산이 수천억씩이나 있고 그 재산의 절반인 1,500억이나 사회에다가 바치는 이런 사람이 종북이라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100% 단언하건대
사실상 내서는 안철수 대표님을 종부로 몰고 있는 그 자들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상대를 죽이고 봐야 하는,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는 이 대통령 주변에서 그동안 줄곧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이 전대를 농단해하고 있는 그 간신배의 무리들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대통령은 이 자들을 모조리 잘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자들, 이 자들 다 자기 멋대로 나가서 함부로 호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라고 대통령은 발뺌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간신배의 무리들한테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그 후보들 또한 마음속으로야 국리가 뻔해도 그래 맞아요. 다 간신배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당정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라고 눈치 맞장구를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이 성사되건 성사되지 못하건 가장 먼저 목이 떨어지 나갈 차들은 다름 아닌 바로 장제원, 이철규, 이진복 같은 이런 대통령 주변의 바보 같은 멍충이 같은 이 한물의 간신배들이 가장 먼저 제물로 바치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 이렇게나 창궐하게 거의 단말마적으로 교발하게 가까운 그런 종북 좌파몰이까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항상 이 자들을 바보 같고 멍충이 같은 자들이라고 조소하느냐 면 이제는 이 자들이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악독한 수단과 마타도어들이 이미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건 아니면 민주주의자이건,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을 때는 그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이 일단 망자를 향하여 조문하고 예를 표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덕담을 해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유교 문화가 전하고 있는 인간 최저의 기본 상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간신배의 무리들이 안철수 대표님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기 위하여 넌 공산주의자 신경복을 존경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물건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신경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름 아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 신경복을 존경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보수파 인사 수백 명을 감방에 잡아놓은 윤석열의 정체성은 그러면 또 뭐란 말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하여 오늘날 이 정권을 되찾아서 보수파 국민들에게 안겨준 안철수의 정체성이 만약 좌파라고 하면 이건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대통령 윤석열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놓고 윤석열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죠? 거기다 더해서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이 직접 육성으로 공개한 비밀 하나가 있잖아요. 이젠 그건 비밀도 아니죠.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3시간씩이나 울었다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파 대통령 맞는 겁니까? 또 어디 그뿐인가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던가요? 때문에 지금 이 종북 좌파몰이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 주변의 간신배들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보다 더 어렵게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들은 모두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다 보니 이제는 비맛을 본 뱀파이어처럼 계속 물어뜯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말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 한 말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힘 전대 이미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이미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김견은 사라져서 완전히 그 누구의 발발이 꼬봉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이런 자를 보다 못해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링 위로 뛰어올라온 대통령 덕분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과 1대1로 1, 2위를 겨루는 그런 성과가 되어버린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권세를 믿고 이름하여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간신배 무리들까지 모조리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까지 사용해가면서 상대 경쟁자들을 억누르고 주저앉히고 위협하고 공갈치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망가뜨려 놓고 있는 그 주변의 간신배들 덕분에 먼저는 김견이 사라져가고 이어서 대통령도 점점 작아져가고 덕분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님만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정말 대통령도 고맙고, 특히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주변의 그 간신배들, 이를테면 장제원 같은, 이철규 같은, 이진복 같은, 박수영 같은 이런 자들이 오히려 대신해서 안철수 대표님을 도와 잔뜩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건 한마디로 하면 묘면서도 또한 고맙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곧 TV 토론도 진행될 터인데 그 토론 때 상대방이 100% 색깔 논쟁을 벌여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주눅이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역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눅이 들고 또 여기서 떠듬거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질문해와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찰떡같이 뒤돌려주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란 사자성어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총명한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가 질문해오면 거기에 대고 나는 노무현 영화를 보면서 단 3초도 가슴이 뭉클했거나 또는 울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그게 무슨 대답이냐, 내 묻는 대답이 정면으로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다시 물고 늘어지면 방금 한 대답이 바로 제가 정면으로 들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대방은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왜? 간단하죠? 안철수를 종부로 모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대통령을 종부로 모는 것이나 꽃 같은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또 왜 함부로 유난인들 사용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었느냐고 걸고 든다면 역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었고 또 이 기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단일화 당시 우리가 대국민을 상대로 했던 그 공동정부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때 했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정부 선언문 속에 우리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 단일화의 한 주역으로서 얼마든지 유난연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런데도 만약 유난연대 못 쓴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그 무슨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자가 나와서 선포를 하십시오. 그때 했던 그 단일화의 약속, 공동정부의 약속 진작 다 폐기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믿어드리고 바로 입을 다물죠. 이렇게 말입니다. 절대로 이자들의 그 종북 좌파머리에 주눅이 들어서 쫄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시비하고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셔야 합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TV 경선이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